2022년 2월 13일 아동삼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해 보는 사람.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송 찬양하면서 두 손 모아 공손하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 드린 헌금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6학년 나도현 친구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최고의 몸가짐으로 예배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배가 고프구나. 이것 때문에 에서는 붉은이라는 뜻에서 에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야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에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멘. 하이, 우리 아동 3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즐겁거나 특별한 일 있었나요? 2월에 들어오면서 이제 봄이 오고 있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날도 종종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이 랭리에서 이렇게 코키로 교회를 쭉 오다 보면 멀리 포트만 브릿지를 지나면서 멀리 보면 그라우스 마운틴이 보이거든요. 그 그라우스 마운틴을 보면서 와, 스키 타기 되게 좋은 날씨네.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들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목사님 스키 되게 잘 탈 것 같나요? 목사님은 스키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보드만 좀 탔었는데 그 밴쿠버에서는 딱 한 번 탔어요. 딱 한 번 탔는데 이런 날 좋은 날씨가 아니었고 정말 한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눈이 펑펑 내리는 날씨에 보드를 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목사님이 이제 몸이 커지기 시작하다 보니 목사님의 다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몸아, 너를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한마디 해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는 보드를 타지 않고 있어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성경에서도 목사님이 이렇게 보드 탈 때처럼 엄청 힘들었던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이름은 에서입니다. 에서. 에서가 누구냐고요? 에서가 누굴까요? 에서는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는 이삭의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에서가 첫째라고 하면 둘째도 있겠죠. 둘째 이름은 뭘까요? 바로 야곱이죠. 야곱. 야곱은 더 많이 들어봤죠.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인데 둘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럼 누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손이 먼저 나온 거는 야곱인데, 먼저 태어난 거는 에서였죠. 그래서 우리 아동삼부에서도 쌍둥이들이 좀 있죠. 근데 우리 아동삼부 쌍둥이들은 얼굴도 성격도 좀 많이 닮은 친구들인데, 에서와 야곱은 아예 얼굴도 좀 많이 다르고 성격도 많이 다른 쌍둥이였어요. 성격만 다르면 성격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에서는 많이 터프했을 것 같아요. 왜? 에서는 이제 몸을 묘사할 때 붉은 털이 되게 많이 나와 있고 피부색이 되게 붉고 그리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고, 야곱은 얼굴도 하얗고 털도 없고 뭐 그런 깔끔하게 생긴 그런 친구라고 나오고 있어요. 에서의 모습을 보면 옛날 산적, TV에서 나오는 그런 산적들 모습을 생각하면 그런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모습뿐만 아니라 에서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였을까요? 바로 사냥. 사냥을 가장 잘했어요. 그러면 사냥을 나갈 때면 막 하루 만에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짧으면 3, 4일, 길면 일주일이 넘게 밖에서 비박을 하면서 캠프를 하면서 사냥을 하는, 야생동물을 잡아오는 사냥꾼이었어요. 그와 반대로 야곱은 집에서 지내는 걸 제일 좋아하는 집돌이었죠. 양을 치기도 했지만 집에서 지내면서 어머니 리브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집안일도 도우면서 지내는 일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다른 날과 같이 에서는 사냥을 나가서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야곱은 집에서 팥죽 같은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때 에서는 엄청 지치고 힘들고 배고픈 모습으로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 왔어요. 그날따라 사냥이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굶었던 거거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에서 맛있는 죽 냄새가 나서 빨리 부엌으로 달려가서 야곱에게 이야기했죠. 야곱아, 그 붉은 죽을 빨리 달라. 내가 진짜 배고파 죽겠다. 야곱은 에서의 말을 듣고 생각을 했어요. 잠깐 꾀를 내기 시작했죠.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야곱의 생각은 이러했을 것 같아요. 에서가 심하게 배가 고픈 것 같은데 평소에 내가 원하던 형의 자리를 가지고 딜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말했어요. 그럼 내가 죽을 줄 건데 먼저 나한테 맏아들, 첫째 아들의 권리를 파시죠. 옛날에는 첫째 아들한테 주는 권리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어요. 단순히 형이라고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의견을 낼때그 말에 파워가 있었고, 부모님의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을 때도 동생의 몇 배? 두 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장자의 축복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죠. 야곱이 생각했을 때는 형 에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내 쌍둥이인데 내가 먼저 나올 뻔했는데 제가 먼저 나와가지고 형인데 첫째 아들의 권리를 다 갖고 있는 건좀 그렇지 않나라고 질투가 났을 거예요. 평소에도 이런 질투가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꼬임에 에서는 너무 쉽게 홀딱 넘어갔죠. 에서가 말했어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첫째 아들의 권리가 뭔 소용이냐? 이렇게 에서는 첫째 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야곱이 주는 죽을 받고 첫째 아들의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에게 있는 첫째 아들에 있는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의 권리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어려움과 상황이 좀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러한 에서의 생각에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에서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한 그릇에 먹을 것을 위하여 맏아들의 특권을 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울면서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멘. 에서가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첫째 아들의 권리와 축복, 이것은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게 됐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라고 성경에서는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에서가 받은 첫째 아들의 권리와 같은 특별한 선물이 있죠. 뭘까요? 힌트를 줄까요? 두 글자. 또 다른 힌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친구들로서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권리이면서 축복인 거죠.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란 특별한 선물을 귀중하게 간직하고 있나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에서처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으니, 내가 직접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제든지 내가 힘들면 버릴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에서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좀더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니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돈이나 명예나 세상 어느 것으로도 살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며 권리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잘 간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분 좋은 동행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아동 사무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과 구원의 특별한 권리를 더욱 소중히 간직하는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친구들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더욱 깨닫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문제 풀어보고 오늘 말씀 읽고 개인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